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은 저에게 마중물 같아요. 이로 인해서 물꼬가 터질 수 있고 밑에 있는 물들이 힘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꼭 필요한 자극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딱 그 세 글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치고 장구치는 정다휘라고 합니다. 저는 국악타악기 연주자로서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건 좋은데 이 음악이 결국에 옛날 옛적의 음악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감성에는 잘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 그럼 이거를 조금씩 우리의 어법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작업에 대한 바운더리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일단 있어야 이 재료를 기반으로 창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연출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쌓아갔다가 지금은 이 노래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감정을 줄까까지 이제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교한 전시처럼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게 최근에는 제 꿈이 됐거든요. 공연 기획과 연출 전반까지 조금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 감정을 동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저는 음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형의 어떤 예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단속을 한 게 소극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타격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화 세태에는 항상 적응을 해야 된다, 사람이.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 비대면 공연이 많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객한테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영상으로 담겼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관객들이 막 박수 쳐줬었고 취임새도 여기서 직접 해줬다면 지금은 그런 에너지들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갈증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점을 잘 기회로서 활용해서 어떻게 돌파구로 쓸지 열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 사업을 내가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글로 적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내가 기획하고자 하는 길이 되게 막연한 게 구체적으로 딱 정리가 눈에 되거든요. 글로 봤을 때 정돈이 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밴드 이름이 쌍화차 언더락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제가 장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베이시스트 강상훈님과 그리고 기타리스트 윤성희님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밴드예요. 근데 이 밴드는 다른 나라의 음악을 섞어서 연주하는 밴드거든요. 그 밴드가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 사실 그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이 없으면 녹음을 하면 되지. 대면 공연이 안 되면 비대면 공연을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는 과정, 그리고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면 나중에 이런 시국이 끝나고 나면 와, 우리 이렇게까지 했었네 하면서 볼 수 있는 유쾌한 생존 스토리입니다. 저는 많은 예술인들이 주춤하지 않고 기회를 계속 노렸으면 합니다.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성을 숨겨놓지 말고 이걸 자꾸 밖으로 내보내고 물꼬를 틔우려는 노력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풍성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더 많은 영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